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 말만 들어도 정겨움이 가슴에 와닿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반대로 친구라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난다고 하시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법. 그렇다면 우리 곁에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10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사귀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행복한 인생 후반년을 보내시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그 중에 첫 번째,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술 마시게 되고, 도박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도박하게 되고, 바람 피는 친구 만나면 같이 바람 피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죠.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를 만나면 함께 운동하고 술, 담배 멀리하게 되고 좋은 식습관을 담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두 번째, 배우자. 인생 후반년에 들어서면 배우자가 인간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여전히 곁에 남아있을 유일한 사람, 바로 배우자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죠. 배우자를 괜히 동반자라고 부르겠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배우자를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세 번째, 옛 친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렸기 때문에 찌질하고 엉뚱했던 시절, 그 시절 죽이 맞던 친구들은 여전히 만나도 좋습니다. 고향 같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만나면 언제나 마음이 푸근하고 뭐든지 다 품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네 번째,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늘 곁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마도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렇듯 친구는 언제든지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더구나 나이 들면서 우리들의 행동 반경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 저는 이 점에선 친구들에게 아주 빵점이죠. 손절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다섯 번째,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 나이 들면서 지나치게 엄숙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잡고 있어야 나이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엄숙주의에 빠지면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거나 무지하게 무미건조한,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친구와 어울리면 많이 웃게 됩니다. 웃음이 젊음의 묘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여섯 번째,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친구 만나서, 동료 만나서 옛날 얘기하는 것도 세상 푸념하는 것도 그거 하루 이틀입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서서히 멀어지게 마련이죠.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와 교류를 하면 나누는 대화가 건설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주게 되니 우정이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일곱 번째,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우울증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만사의 좋은 점만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친구와 어울리는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좋은 명약입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여덟 번째, 마음이 젊은 친구.
마음이 젊은 사람은 열정을 잃지 않았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나이 들게 되면 마음이 경직되고 생각은 폐쇄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죠. 마음이 젊고 신세대처럼 행동하는 친구와 어울려야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9번째, 나이 어린 친구. 우리가 잘나고 지혜로워서 나이 먹은 게 아니듯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자신보다 지혜롭지 못하거나 식견이 부족할 거란 것도 편견이겠습니다. 나이를 앞세우지 않고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젊은 사람과도 벽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는 세상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멋진 친구가 될 겁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10명 중 마지막 10번째, 봉사하는 친구.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으면 인생 후반전이 의미 있고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하죠. 왜 남을 돕고 사는 것이 그리 행복하게 되는지 깨달음을 주는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의 그 특성을 보면 사람마다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여러 특성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격이 낙천 사람이 마음도 젊고 유머 감각도 풍부하고 나이 어린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또 연락하면 언제든지 반가이 기꺼이 만나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친구 10명까지 필요치 않을 수 있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곁에 두어야 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최고의 전략은 배우자와 친밀감을 바짝 끌어올려서 친구처럼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늘의 별 따는 만큼이나 어렵단 말씀이에요. 배우자에겐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주기만을 바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배우자와 친구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곁에는 좋은 친구분들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